두 사건 AB에 대해서 PA가 5분의 1이고 P 이거 B 바 A 뭘 봐? B 바 B 바 B 바 A B 바어 B 바 이거 딱 B 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는 모르겠지만 참혹한 사건일 수도 있겠지. 여기서 봐봐. 요거는 일단 조건부 확률이라는데 이걸 고치는 방법은 밑에 그죠? 요게 밑으로 가 PA 분의 교집합 돼야 돼. PA 교집합 B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를 조건부 확률에서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는 것만 외워두면 돼. 왜 그래 되는 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요게 근데 요게 분모로 가고 요두 사이에 교집합 관계가 있다. 분자로 갈 때는 그것만 기억해라. 조건부 확률이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이게 얼마나 돼 있나? 6분의 5라 그랬지. 6분의 5. 그럴 때 얘를 구하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x로 두자고. 아니 x로 두면 편하니까 PA는 6분의 5가 되겠지. 되겠지. 그렇다. 그런데 봐봐. 또 우리 학생들이 싫어하는 건 뭐냐? 아, 분수 자체가 싫어하는데 분모에 분수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계산하려고 하면 또 골치 아프거든. 그래서 이 PA를 저리가. 이 저리가 법칙이야. 저리가. 분모를 이쪽으로 가서 곱해줄 수 있거든. 등식의 성질인데 그냥 저리가 이러면 돼. X는 저리가. 6분의 5 PA가 저리가지. PA가 얼마나 했나? 저리가. 5분의 1로 저리가 하면 되지. 약분시키면 3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는 분수든 정수든 간에 이쪽 가서 곱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빨리 할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 중학교에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거잖아. PA 곱하고 PA 곱하면 되잖아. 약분 돼가지고 된다, 이 말. 저리가, 그냥 저리가, 저리가. 그 다음에, 그래서 6분의 5 곱하기 5분의 2 하면 된다, 5분의 2. 막 엄청나게 분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아, 분수가 이거잖아. 5분의 2, 5분의 2. 재미없나? 그럼 여기서 끝낼게.